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10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익자조장 메시지를 여덟 대교구에서요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앞으로 대교장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사역자 조장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기도 생활이죠. 기도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더욱 더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임.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집중이죠. 집중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것이 뭔가면 믿음의 삶에 집중할 것을. 말씀에도 집중해야지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의 삶은 네.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집중이란 말은 한 가지 일에 힘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아 붓는 것을 네. 집중이라 그럽니다.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한 가지가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붓는 그런 우리 사역자 어, 조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존 메가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심에 자신이 있는 기도는 항상 외식적인 기도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는 것이 맞은데. 이 기도가 그 중심에 나나 나 자신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기도일 수가 없다. 이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2 6일에요 교회에 있 교회에서 있었던 목사장로 기도회 때 어, 유목사님이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 중에.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역자 소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세 가지 기도, 이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적 신분 기도입니다. 영적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당당하게 나의 모든 삶을 아래고 사정을 아래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삼이 하나님께서요. 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요. 신분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 가진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권세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가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흑암의 세력은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결국은 네, 어려운 공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흑암의 계략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세를 사용해야 돼. 예수수의 이름으로, 예수수의 권세로 이 허감을 꺾어버리고 또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이 여섯 가지를 네,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권세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실패, 재앙, 저주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또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언약 찾고 기도하기만 하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불신자 상태, 재앙 저주, 관계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가 누려야 할 다섯 가지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할이 다섯 가지 집중이 뭐냐? 우리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주 일, 또 매번 예배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잡고 가야 될 언약 이것을 찾는 거예요. 네, 말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녹취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되어진 것을 포럼하고 이런 삶을 살때 우리가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기도는요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 받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운동에 집중하라 말씀을 하셨죠. 네, 운동 건강이 나쁜 사람은 운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 우리는 항상 이 운동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그런 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 얼마 전에 다리 어,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어, 정형외과 늘 가는 병원이 있어요. 임마누엘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어,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어,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네, 충분하게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건강 검진 어, 결과가 이렇게 조금씩 나쁜 쪽으로 움직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일러주는 게 뭔가면 자기는 항상 코로나 때든 코로나 때가 아니든간에 항상 할수 있는 운동 그것을 찾아서 운동을 한다 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늘 이제 운동을 하는 어, 그런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서 어, 코로나가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개인적인 운동 이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라, 지속적으로 해라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유목사님도 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운동,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될걸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네, 평생 운동으로 이제 탁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 제대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또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아서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음식 우리 몸은 내가 먹은 대로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먹은 대로 우리 몸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음식을 섭취를 할때 내가 내 입에 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호흡, 보통 사람은 일분에 호흡을 20번에서 한 30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유목사님은 세번 하신대 세번 어떻게 하시느냐 깊은 호흡 하시잖아요 복식 호흡 깊은 깊은 호흡을 하세요 저도 의식을 하고요 어, 이 깊은 호흡을 위해서 어, 해보는데 금방 또 이제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냥 가, 가쁜 숨 쉬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한, 한 가지 찬양할 때는요, 어 깊은 호흡, 복식 호흡, 꾸준하게 이렇게 쭉 이어져가죠. 메시지 할 때도 그렇고요. 어 깊은 호흡, 웬만한 질병은 이 호흡으로 전부 치유 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호흡을 길게 깊게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이세 가지 기도, 세 가지 기도에 전심, 전력하면서 하나님의 최우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역자, 조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값 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가장 큰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 중에도 좋은 선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선물이 있잖아요. 선물 중에도 큰 선물, 더큰 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장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어요. 응답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는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기도 어떤 기도가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핵심적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누리는 이 믿음 이 가운데서 참된 기도,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어지면, 기도할 때, 나의 영혼, 마음과 생각, 또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죠.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말씀 성취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나라, 네. 보자의 응답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또 흑암은 영원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일장삼 절.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자신의 삶과 업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또 나의 모든 업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요. 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복을, 이런 복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응답, 이 축복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미션을 누리는 기도예요. 영적 미션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팔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네, 받고 누리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장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장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미션을, 이런 영적인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요. 항상 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영적 미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의를 이제 5월 23일, 30일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정은 이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계속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포럼할 때마다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 다음에 어, 명단을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캠프레이되는데요이 명단 네, 하나님께서 주신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 교회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교구에서는 어, 4월 25일 주일 현재로. 1311명 이렇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캠프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로 해야 됩니다 1대1로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 같이 모여서 스낵카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마실 것 음료수 제공하면서 어 같이 모여서 캠프도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여서 캠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 특히 이번 5월에 있는 5월 23일, 5월 30일 이 주일 디데이잖아요. 어, 인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일대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 전도 대상자들 위에서 기도하고 일대일로 개인을 찾아가고 가정을 찾아서 복음 전하고요.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또 29절 말씀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어,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일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 말이 뭔가 면할수 있으면 네, 당신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식도 이 사람과 같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할수 있으면 네.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할수 있으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되면 말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만큼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응답에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응답에 시간표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분명히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역자 조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교구에서 주신 그 명단, 그 명단 천삼1열명그 명단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어, 캠프 기간 동안 명단을 준비하게 하면서요 꼭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이 명단들 버리지 말라 그랬 버리지 말라. 그까지 이 명단 가지고 기도하고 그까지 전도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올해 지금 이 시간 영접이 안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화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셔야 됩니다. 100%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 아이.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죠. 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고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이 성령님께서요,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수의 영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날마다의 모든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래요. 두 번째입니다. 천사의 활동에. 천사의 활동.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여요. 자, 10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네, 기도할 때, 이렇게 천군천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군천사. 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시편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천 천군 천사는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네. 말씀대로 실천하는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어, 천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걸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네. 모든 곳에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에 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천군 천사가요. 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네, 수종드는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는 분명히 역사예요. 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서요 네,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또 사역을 할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다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섬기는 영입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파송시켜서 또 이렇게 사역하도록 일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사역자 조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 저희 외가는 이 불신 집안이었는데요. 어, 어머니가 사시던 그 외가에서 교회가 있는 곳까지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 그 중간 길은 내과를 어, 끼고 있는 산, 네. 산길을 이렇게 지나가셔야죠. 그런데 하루는 주일 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친구들, 여자친구 두 분이서 우리가 본동리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서 이렇게 전부. 세 사람에서 팔짱 끼고 걸어 오는데 중간쯤 오던 길에요. 두 친구가 갑자기 몸을 움츠리면서 바짝 이렇게 어, 이렇게 껴안고 어, 밀착하더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어, 발에다 주는 데까지 오셨어 집으로 가셨고 또그 다음 주일을 대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더니만 친구들이 어, 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집에 데려다 줄때 그건 못 봤냐 그래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만 늑대를 봤대요. 그가던길 중간에는 뭐 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홉 시 넘은 좀 늦은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어이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양 옆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던 두 사람이 중간에서 늑대를 본 거예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데려다 주고, 어,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운데 계셨던 어머니는 보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 또 눈을... 가려 주셨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무슨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군 선사들을 지금 이 시간도 동원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탄이 결박이 되어집니다 작은 세 번째요 사탄 결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에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 흑암을 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이요. 결박되고 추방되고 그 능력이 제어당하는 거예요. 제어당해요 완전히 제어당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사역자, 조장 때문에 이 흑암의 세력은 네, 결박추방, 네, 제어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흑암의 세력, 싸워 이길 수 있길, 있기를 바랍니다. 흑암은, 네, 언약 가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흑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능력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가운데 있는 정말 참된 기도자에게는 흑암은 떠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요, 어떤 사람도 복음 가진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집에서 구슬 하는데 친구들이 국구경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 무석인이요. 춤을 추면서 구슬 하다가 몇 번이고 쓰러져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접신이 되어야 되는데 접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 하나님의 자녀 나이가 들었든 어렸든 관계없이요. 그 심령 속에는 예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네, 근접하지도 못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실뿐만 아니라 흑암을 결박 추방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참된 응답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나님은 그 제목 잡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애들이 일곱 명의 랩넌트들입니다. 이 랩넌트들은 보니까요. 하나같이 온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기도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강대국, 강대국 복음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꿈쟁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꿈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강대국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그 비전,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핵심 인물로 이렇게 세워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잡은 기도의 제목이 뭐죠? 모세는 민족 복음화. 민족을 복음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것은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민족 복음화의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우상 제사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교회 복음화에 기도의 제목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여졌죠 성전에서 자라나면서요 재상이었던 엘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곤했죠. 네. 교회 복음화. 참된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복음 전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국가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임금이 되어진 이 다윗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짓는 것.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복음화 임금으로서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임금이면서도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적국 복음화, 적국을 복음하는 그런 중심,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네,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아람군대 네, 도단성에서 이 아람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죠 네, 그 완전히 포위한 군사력을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 엘리사는 이겼어요 적국보구마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후대를 복음하는 희, 후대 복음화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응답을 받았습니다. 후대 복음화 렘넌트를 살려라, 그루토기 살려라. 그래서 유목사님들 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남매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러죠. 사남매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자자돌님이에자자돌님 자짜돈님. 어떤 이름입니까? 은자 는자 을자 길자 이 사남매를 잘 키워라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성신는 남씨입니다. 남씨.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렘넌트, 그루터기, 이 후대를 살리도록 네.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사야가 이것 찾고 승리한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자 남는자 남을자 남길자를 세울 수 있는 언약의 후대를 세우는 그런 기도의 제목 또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에게는 이 로마를 복음화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로마 복음화 그 중심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심 전력했고 결국은 주 313년에 로마 국교가요 로마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만 잡으면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237 나라입니다. 5천 종족.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 생명 초청, 주의를 앞두고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게 뭔가 면 가정과 가문 보금화니다 가정 가문 보금화 또 지역 보금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요 본당을 아름답게 준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당 혼당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본당 혼당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고 사역한 결과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나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생업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 신앙 고백을 한번 읽어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다른 것 바라보지 말란는 이야기죠.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응답이죠. 그 응답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네.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집중으로 기도할 걸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믿음 이 있으면 염려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토마스 왔으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감옥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마스 왔으니 한 이야기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이 동원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누구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또 이번 새 생명 초청 주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24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37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응답입니다. 237 5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어요. 항상 237나라 5천 종족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치유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치유 받은 것처럼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가 또 가정 가문 불신자들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개인 치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어진 걸 확신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치유 속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밋의 응답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서밋이고요.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그런 영적인 썸이신 걸 확신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로서 승리하고 또 사역자 조장의 사명 감당하시고요. 5월 23일, 5월 30일에 있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일에 많은 생명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도의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사역자 조장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5월 23일과 30일에 있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개인 캠프에 성공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사역자 조장들 또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